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할지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 전망 함께 들어보실 텐데요. 네, 이어서 유안타 증권 천안 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 보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잠시 좀 뉴욕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합 전망하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네, 최근 미국 증시도 잠시 주춤하며 숨 고르기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과 예상보다도 상당히 높게 발표되며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아마존, 애플 등의 땡 종목과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부담을 상쇄시켰는데요. 또한 현재 미국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와 연계된 기업들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 로블록스, 메타 플랫폼스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공급망 관련 문제가 생기며 다시 한번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뭔가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양측 정상의 추가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며 불확실성만 커지게 되었습니다. 주가가 3,000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박스피에 갇힌 현상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현재 산업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수 사태가 또 다른 곳에서 발생하여 제2, 제3의 문제가 계속 불거질 수 있고 특히 필수 원자재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극심하여 중국이 수출 규제를 재차 강화하면 자동차 반도체의 필수적인 원자재가 줄줄이 풍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기 바쁜 한국 증시가 공매도의 암체에 걸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공매도 잔액이 코스피 200 대형주에 묶이며 증시 하방 압력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로 이동한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ETF나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가 4개월 연속 순이익을 기록하며 약 3조 이상의 자금이 들어왔는데 증시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실망에 의해 이탈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낮아진 기대감에 연말로 갈수록 증시 흐름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요. 특히 4분기 어닝쇼크 경기량이 내려지면서 떨어지는 낙엽을 피하고 옥석을 가리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향세가 이어지며 뚜렷한 반등의 흐름을 찾기 어려울 전망으로 보합권의 증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4분기 낮아진 기대감 속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해주셨네요. 저희가 어떻게 가려보면 좋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보고 계시는 옥은 어디일까요? 네, 글로벌 증시가 NFT 메타버스 열풍에 휩싸였는데요. 빅게임 산업에 대한 인수합병에 집중했던 게임업계가 메타버스 열풍을 타고 본업 확장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이제는 블록체인 NFT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손을 뻗어서 미래형 플랫폼 선정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였습니다. 애플 역시도 2022년에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동시에 구현하는 메타버스 XR을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아이폰 생태계를 통해 메타버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호재의 애플의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모듈을 담당하는 특히 이노텍의 경우 애플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애플의 가장 큰 협력사로 부각되어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NFT가 산업의 대세로 떠오르며 나도지 추천한다며 돈자고 내민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고노가 연관성이 높으면서 사업 다각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해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정을 많이 받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시작된 규제가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빅테크 종목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이 정착되고 활성화되려면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존재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네이버의 경우 전 세계 2.4억 명이 이용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보유하고 있는데 가상 아바타를 통해 패션 아이템 제작 및 경제활동도 가능한 구조로 성장성이 상당히 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연결되려면 가상현실과 실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핀테크 산업도 동반 성장해야 되는데요. 최근 마이 데이터 산업이 12월에 시작되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종목들 역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 전망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움츠리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순환매가 도는 과정에서 박스권 하단에 닿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좋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내가 놓친 종목들에 대해 무리해서 추격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기를 기다려서 매수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어 매매하시면 좋은 성과 있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